자, 보겠습니다. 44번까지 했죠. 지금 네트워크 보안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론할 때 처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 네트워크 쪽은 진짜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 네트워크 파트를 기반으로 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스템 보안 쪽 서버, 뭐 네트워크 보안 안에서도 지금 서버니까요.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문제도 제가 서버나 이쪽에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2차 대비 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적인 정보보안 기사, 산업기사가 필기가 필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실기 대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내용을 좀 많이 추가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잘 필기를 할 때 2차까지 대비한다는, 실기까지 대비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지만 간당간당이나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이걸 머릿속에 담아서 2차까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45번. 자, 다음 중 웹보안 개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웹보안 개발입니다. 개발사항. 웹보안 개발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를 우리가 XSS라는 명칭으로 좀 씁니다. 줄여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플로우. 저는 전체적인 대응은 불가능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 파일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하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것은 어떤 웹서버상에서의 어떤 게시판에 악성 코드라든가 또는 그 코드를 변조시켜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XSS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못하도록 설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그 다음 웹 앤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자, 미스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잘못 설정된다는 얘기죠. 최신 패치 적용이나, 잘못 설정된 거니까, 그지? 그 최신 패치 적용이라든가 보안 정책의 준수를 로깅 등이 있다. 그렇죠. 준수나 로깅. 로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로그를 기록하는 일을 로깅이라고 했어요. 로깅. 추적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로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버퍼 오버플로우는 IDS 수출로 대응하거나 패치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자, 요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그죠? 디바이스라든가 메모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오버플로우, 넘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공격이고. 자, 4번. 커맨드 인젝션 플로우는 개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을 대응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보안은 없다는 얘기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뚫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이 보안에서 통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3번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 46번. 자, 아파치 웹서버에 대한 리모트 스캔 시, 자, 원격 스캔입니다. 웹서버의 버전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httpdconf, 자, 얘가 웹서버 메인 그 컨피그레이션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 환경 설정 파일. 파일에서 설정해야 한다. 다음 중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원격 스캔 시 버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 얘가 46번 한번 보면 서버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버 토큰. 당연히 SIS 시절에도, 이 시험에 SIS 시절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뭐 보안에서야 상당히 중요하죠. 왜? 보안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숨겨야 된다는 거지. 서버에서도 서버명이라든가 또는 커널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웹서버에서는 뭐냐면 46번에 예, 서버 토큰입니다. 서버 토큰. 자, 여기에 설정을 해놓은 거죠. 여기. 웹서버에서 HTTP, ETC 디렉토리 밑에 http.conf를 열어보면 서버 토큰즈라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HTML 아파치에서는 한 1200에서 1500 라인이 됩니다. 환경 설정 파일이. 찾으면 서버 토큰즈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아파치라면,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아파치 웹서버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아파치 정보가, 자, 아파치 뭐 2.3.18, 자, 이렇게 놓고, 뭐, OS 정보. 뭐 유닉스, 자, 이런 정보까지를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서버 토큰즈라는 건 아파치만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하나도 조회를 했을 때, 원격 스캔을 했을 때 서버를 어떠한 정보도 보여주지 않을 거냐, 아니면 아파치만 보여줄 거냐, 버전만 보여줄 거냐, 아니면 운영체제까지 보여줄 거냐, 이걸 설정하는 게 뭐다?
서버 토큰스라는 거예요. 서버 토큰스. 여기에 미니멀, 맥시멀, 또 OS 아니면 풀 설정을 해주는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뭡니까? 자, 46번 문제를 다시 보면 아파치 웹서버에 대한 리모트 스캔 시, 원격 스캔 시 웹서버의 버전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기 위해서는 http.conf 파일에 설정해야 한다. 다음 중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 오른 거다. 버전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건 프로덕트 올리. 프로덕트 올리라는 건 뭐예요? 야, 왜? 웹서버의 이름만, 이게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죠? 이름. 얘만 보여주도록, 얘를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프로덕트, 얘만, 프로덕트 올리만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서버 토큰즈에 보다 프로덕트 온리입니다. 그죠? 서버 이름만 보여주겠다는 거야. 맨에 1번 보이는 서버 토큰즈에 미니멀 하게 되면 뭐만 보여줘요? 미니멀? 메인 넘버만. OS면 유닉스라는 이 OS까지 거의 다 보여주는 거죠. 풀은 전체 다 패치 버전 마이너드 싹 다 보여주는 것들이죠. 자,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버 토큰즈 괄호 이 http.conf라는 이 파일을 열어서 괄호 쳐놓고 서버 토큰즈를 그리고 그 위에 설명했을 때 적어 넣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2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기 자 46번은 3번입니다. 그 다음 47번. 다음 중 CGI. CGI를 사용할 때 보안상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CGI는 Common Gateway Interface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웹서버라든가 이렇게 돌릴 때는 스크립트 언어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PHP를 많이 쓰죠? 물론 뭐 ASP라든가 JSP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전에는 이 CGI란 Common Gateway Interface라는 이 스크립트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취약. 그 서버에 부하를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 얘를 돌려주는 녀석이 누구냐면 펄이에요. 펄. PERL이라고 해서. 자, 이 고려사항으로 아닌 거. 자, 보세요. 1번. CGI 빈 디렉토리 허가권을 755 또는 751로 한다. 이 얘기는 뭐 755로 한다는 거는 소유자는 읽고 쓰기 실행이 다 가능하고 그룹은 읽고 실행만 가능하고 제3자도 읽고 실행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혹은 뭐 7호는 소유자는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고 그 다음 그룹은 읽고 실행만 그 다음 제3자는 실행만 가능하도록 해준다. 그렇죠. CGI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뭐 755든 751도 좋겠어요. 디렉토리도 슬쩍 지나가지만 CGI 빈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아파치 홈 디렉토리 들어가면 빈이라든가 CGI 빈이라든가 HTDOCS 또는 컨피그레이션 컴프 이런 디렉토리가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GI 빈입니다. 맞고 2번 펄을 사용해서 시스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EVAL 또는 execute open만을 사용한다. 아니 펄은요 이 함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CGI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녀석이 펄이라고 그랬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얻기 위해서는 이것만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만 틀리는 거야. 그죠? 그것만 틀리는 거고요. 3번 디폴트 CGI 스크립트를 제거한다. 디폴트 CGI라는 거는 왜 CGI 프로그램 또는 웹서버를 설치할 때 설정된 거. 하여튼 디폴트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보안에서. 사용하는 데는 편리하겠죠. 보안은 사용하는 데 편리하면 보안은 취약한 거야. 디폴트는 좋지 않다. 디폴트는 다 변경해야 돼. 그것이 그 전 시간에 얘기했던 무선에서 AP에서의 SSID라든가 또 SNMP에서 커맨드 값이라든가 디폴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디폴트 스크립트를 제거한다. 좋은 거죠. 4번 CGI 래퍼를 사용한다. CGI 래퍼도 아까 TCP 래퍼에서의 그 XINET에서의 INET에서의 TCP 래퍼처럼 CGI도 이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CGI 래퍼를 사용을 해서 작동을 시키게 되죠. 그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7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48번. 다음은 인터넷 보안 응용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응용 보안이에요. 응용 기술. 자, 1번. 침입 차단 시스템. 침입 차단 시스템의 파이어월. 방화벽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 전체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총칭을 우리가 침입 차단 시스템, 방화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이 정의예요. 개념이고 잘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에서도. 그다음 2번. 가상사설망. 그 분산된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고가의 전용선 대신에 공중망을 이용하고 암호 및 인증 등의 보안 기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렇죠. 가상사설망이라는 것은
공중망을 이용한 사설망 구축입니다. 공중망을 이용한 사설망 구축이 가상사설망이요. VPN. 그것은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용성이 너무 비싸.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몇천만 원이 갈 수 있어요. 물론 밴드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걸 사용해서 기업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큰 기업이라고 봅시다. A라는 기업이 있으면 전 지사가 서울대전, 대구, 부산, 광주나 다 있고 제주에 있는데 그걸 전용선으로 하면 한 달에 몇 억씩 회선료로만, 통신료로만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VPN은 공중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고 암호 및 인증 등의 보안 기술을 이용한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VPN에서는 어떤 프로토콜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IPsec 많이 쓴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AH, 또 ESP, 또 IK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VPN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이. 터널링 기술이라고 했잖아. VPN 프로토콜, 내가 이런 시간에 너무나 강조했어요. 네 개 생각을 해보세요. 뭐? TP, 또 L2TP, 또 L2F. 그 다음 IPsec. 네 개는 꼭 기억을 하라. 시험에 나왔냐고요? 당근 나왔지. 맨날 나와요. 가장 쉽게 나왔던 게 뭐냐면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에서 다음 중에서 VPN 프로토콜과 관련이 없는 거 찾으라고 나왔어. 얼마나 깜찍한 문제야, 그죠? 여러분들 그냥 주워먹는 문제죠. 자, 그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확률이 적어. 그렇게 쉽게 나올 확률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취약성 분석 시스템. 자, 시스템이 존재하는 알려진 버그나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진단하는 도구들이다. 취약성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은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도구들도 너무나 많고. 그 다음 4번 컴퓨터 바이러스.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를 내장하여 인터넷에 쉐어웨어 형태로 악성 코드 바이러스. 쉐어웨어가 뭔데요? 일정한 기능의 제한이라든가 사용 기간의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그걸 바이러스를 세상에 쉐어웨어로 배포하는 그런 진짜 얼토당토한 그런 네? 바이러스 배포자는 없을 겁니다. 그죠? 형태로 배포하여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단 어디에도 받지 않아. 다만 인터넷 쉐어웨어 말을 뺀다면 정상적인 프로그램 약속 코드를 내장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건 뭐 트로이먹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4번은 많이 틀려 있고요.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4번이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지 1, 2, 3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49번. 다음 중 DNS 서버가 제공하는 기능과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옳게 짜여진 것은? 자, 그러니까 DNS 하면 일단 포트 53번 포트. 프로토콜 UDP. 기한 가지고 있어야죠, 그냥. 그렇다면 여기서 뭘 볼까요? 1번 클라이언트 DNS 코리는 TCP. 존 트랜스포는 UDP. 봤겠죠? 클라이언트의 DNS는 뭐였어요? 우리가 DNS 하면 UDP. 존 트랜스포는 TCP. 2번이 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짜 주워먹는 게,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 참 여러분들은, 복받은 거죠, 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 50번. 다음 중 DNS의 FDWX 버그에 대한 그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리모트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원격 공격. DNS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에도 많이 했어요. DNS 스푸핑 공격이라든가, 또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 꼭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도 나와 있고, 1, 2차 뭐, 그건 없습니다. 지금 서버 부분이 많이 나와서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2차 때문에. 가능하고. 2번,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취약하다. 우리가 DNS 공격을 하는데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2번이 틀렸고. 3번 FD 셋 사이즈보다 작은 값을 파일스 다음에 설정함으로써 패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DMAX 버그는 어떤 파일로 말하면 어떤 용량을 한정시켜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다음 4번 도스에 취약하다. 왜? 나중에 가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DNS 스포핑 공격이라든가 포이즌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런 공격들이 다 뭐 도스 공격입니다. 도스 공격.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2번. 자, 51번. 다음 중 오라클 DB 서버를 운영할 때 보안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자, 이제 DB 보안이 나왔네요. 1번. 오라클 DBMS를 설치할 시 필요 요소가 명확치 않다면 일단 typical installation으로 선택하여 설치한다. 그렇죠?
그 정확하게 뭐 설치 실이 어떤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쓸 티피컬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거죠. 티피컬 말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커스터마에서 유저 설정 모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설정해서 설치하기가 어떤 패키지를 포함시킬 거냐 뺄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티피컬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분명치 않을 때는. 그 다음 2번 디폴트 사용자 아이디를 럭시키고 기간 만료시켜야 한다. 디폴트는 좋다고 그랬습니까? 디폴트는 안 좋아요. 보안에서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 그대로 사용해서 설정된 상태로 쓰자면 로그인 어떻게 해요? 아이디는 제거하든가 이용 중지를 시키든가 또 어떤 권한을 변경시켜서 사용을 하겠죠. 그죠? 기간 만료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디폴트는 좋지 않으니까. 자, 3번.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데이터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보안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취약한 겁니다. 랜덤해야 돼요. 그죠? 정해지지 말아야 돼요. 그죠? 정해지면은 데이터 딕셔너리 이런 것들은 정해진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4번. 오라클 DB 보안과 DB 서버의 OS 패치는 무관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OS, 오라클 OS 위에서 돌아가는 건데, 오라클. 그죠? 무관하다. 틀렸다.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자, 이제 중반전에, 자, 모의고사 1회 중반전에 들어가는 중반전, 52번. 자, 힘내십시오. 자, MySQL 실행 시 다음과 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실행 중일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MySQL 실행 시킬 때 리눅스에 MySQL하고 -U하고 유저 집어넣고 또 -P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죠. 물론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쳐도 유저 누르라고 나오죠. 패스워드 누르라고 다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뭐 실행시킨 것보다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봐야죠. 패스워드나 이런 걸 빼먹고 넣으니까 일단은. 자, 1번. MySQL 덤프를 실행할 수가 없다. 왜 없어요? 물어봐서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이 가능하다니까요. 정상적으로. 그죠? MySQL 덤프. MySQL 덤프라는 건 뭐냐면 MySQL DB에 백업을 받는 명령어입니다. 자, 2번. MySQL 서버에 부하가 걸린다. 잠깐만. 지금,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MySQL 실행 시 다음과 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실행 중일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렇죠. 정상적으로 실행을 된 거네요. 자, 1번. MySQL 덤프를 실행할 수가 없다. 실행할 수 있어요. 그죠?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그 다음, 요새 문제점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MySQL 서버에 부하가 걸린다? 그렇지 않죠. 정상적으로 했는데, 특별하게 로그인했는데 부하가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3번, 다른 사용자가 DB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 다른 사용자는 DB의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4번, 다른 사용자가 PS하고 -EF 했을 때 패스워드를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나머지 1, 2, 3번은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실행 중일 때 문제점은 뭐냐? 다른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입력시키고 들어갔을 때. 52번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되고 안 되는 거와 문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5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박스 보세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으로 RSA. RSA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방식과 X.509는 요거는 공인 인증서 또는 디렉토리 서비스 관련된 걸 사용하고 실제 암호화된 정보는 새로운 암호 소켓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 뭐냐?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인증을 하고 공개키와 어떤 디렉토리 서비스, 인증서를 사용하는 프로토콜 SSL.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네스케이프사에서. 네스케이프사는 뭐 하는 데예요? 웹브라우저 만들었던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 서버 클라이언트 간에, 클라이언트는 네스케이프, 서버는 웹서버 간에 통신 SSL. 그죠? Secure Socket Layer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통신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특징은 쌍방향 인증을 한다는 거. 쌍방향 인증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2번. SHTTP 암호화. 얘네들도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통신은 하게 돼요. 하지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나 이 X.509라는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암호화는 시키지만.
그 다음 3번 PEN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 인핸스드 메일. 얘는 메일 암호화죠. 암호화 메일 보내고 받고 할 때 얘는 메일 암호화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4번 PGP 프레티굿 프라이버시. 얘도 메일 암호화. 근데 PEN과 PGP 차이점 얘기했었죠. PEN과 PEN이 공인입니다. 국제 표준이고 PGP는 개인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필 짐머만이. 하지만 누가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PGP가 대중화되어 있다. 개인이 만든 프로토콜이 대중화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론에서 많이 설명하겠으니까 또 따로 여기서는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53번은 뭐? SSL에 대한 설명입니다. SSL도 좀 더 추가해서 설명할 거 있는데 다음에 나오면 또 할게요. 자, 그다음 54번. 다음은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HTTP 세션으로 주고받는 자료에 대한 암호화와 전자서명 등의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토콜로 HTTP와 동일한 구조에서 동작한다. HTTP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SHTTP예요. S. Secure HTTP. 자, 여기서 53번을 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54번을 볼까요? 자, 요건 한번 살짝 정리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죠? 그니까, 클라이언트와 이 서버 간에 이 통신하는 지금 암호화 프로토콜이 지금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첫 번째 나왔어요? SSL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SHTTP. 자, 얘네들 둘이 다 뭐?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인 익스플로러 또는 넷스케이프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금융 사이트라든가 이쪽에 들어갔을 때 접속을 해 로그인 하면 우측 하단에 그 노란색으로 자문서 표시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 이 SSL 통신으로 통신하고 있는 거죠. 살짝 마우스 포인트 한번 그 자물쇠에다가 노란 자물쇠에다가 이렇게 살짝 올려보세요. 그러면 뭐 SSL 128비트 암호화 중 통신 중이라고 떠요. 그런 거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암호화 통신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이 방식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좀 불편해서 지금 사용 안 하고 누굴 많이 써요? 당근 SSL을 많이 쓰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넷스케이프사에서. 웹브라우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웹브라우저끼리 웹서버와 통신할 때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관련 계층은 어디와 관련이 있다? 7계층, 아, 세션 계층과 좀 관련이 많이 있다고 하죠. 세션. OSI 7.0라고 합니다. 자, 개인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SSL을. 넷스케이프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HTTP 같은 경우는, 물론 표준으로 만들었는데 불편해요. 얘는 사용하기가.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얘는 여러분들 그거 봤을 거야. URL에 https://. 요게 secure거든. 요게 SSL입니다. secure. 뭐 따따따점 뭐뭐뭐뭐점 뭐 이렇게 요. 얘 사용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렇게 사용하죠. SHTTP://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사용 방법도 좀 다르다. 얘 좀 더 추가하면 쌍방향 인증을 한다는 거. 상호 인증 인증을 한다는 거. 보안 프로토콜이더라. 세션 계층과 관련이 많이 있더라. 나중에 가면 이제 전자 응용 그 지금도 응용하고 있지만 뒤에 가면은 전자 상거래에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이 하나가 있어요. 얘하고 아주 쌍벽을 이루는 보안 프로토콜 하나 아까도 나왔었죠. 뭐 SEP. 오. 분필이 부러지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필이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부러진다고 그랬죠. 너무나 강조해도 이게 부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부러졌죠. 희한한 것도 아니죠. 힘을 세게 하니까 부러질 수밖에 없지. 자, Secure Electronic Transaction이라는 얘와 늘 쌍벽을 이루게 되죠. 물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회사도 요즘에 살짝 섞여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좋아. 여러분들 뭐 이거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뭐 일단 비자카드사라든가 또 마스터카드사 유명하죠. 마스터. 이게 다 신용카드와 관련되죠? 당연히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거래로 해서 만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셋이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SSL과 SEP 프로토콜.
둘의 비교에서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을 하라. 좀 더 추가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나갈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ATP고 밑에 또 PM과 PGP가 또 나오네. 아, 이것도 다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정리하고 가야 되겠네. 안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하고 가야 돼. 뭐 깊게 정리는 안 합니다. 이론에서 다 하고 넘어가서 지금 우리 막판 정리, 그죠? 뭐 이삭줍기. 더 좋으면 뭐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너무 간단간단하게만 정리하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하긴 그렇고 정리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 좋을 거예요. 자, 보면 우리가 지금 PEM과 PGP가 나옵니다. 이. 자, 우리가 54번 전자메일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프로토콜. 그런데 이 중에서도 뭐 보안 프로토콜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보안 프로토콜. 보안 프로토콜. 그 하나가 여기서 나온 뭐? PEM. 프라이버시 인핸스드 메일. 얘와 또 하나 PGP. Pretty Good Privacy라는 요 둘. 아, 얘네들 둘이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얘네들 둘을 항상 비교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비교해서. 자, 표준은 누구라? 표준은 누구더라? 표준? 표준. 표준은 PEM입니다. Privacy Enhanced Mail. 얘는 비표준이에요. 누가 만들었어? 필 짐머만이라는 개인이 만들었어요. 방금 얘는 어디서? ITF에서. 국제표준. 태스크포스에서, 그죠?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에서. 그런데 얘가 표준인데 얘는 얘가 뭐야? 대중화야. 사용은 누가 어떤 프로토콜 많이 사용해? PGP를 많이 사용해요. 얘는 대중화되지 못했어요.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거. 얘를 더 많이 써. 개인이 만든 프로토콜. 누가 복잡해? 당근 복잡하죠. 국제 표준이니까. 허접하다고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서 더 강화시켰을 거 아니야? 보안상으로는 복잡, 여긴 단순. 자, 보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보안. 이제 보안이니까. 목표가 보안 아닙니까, 그죠? 자, 보안을 봤을 때, 표준이 보안 강화. 당연히, 개인이 만들었으니까 약한 보안 수준. 중요하죠. 자, 복잡하면 강하다고 그랬어. 자, 보안에서는 늘 얘기했죠? 일어날 때. 보안은 복잡하면 강하다. 단순하면 약하다요. 보안 강도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가지고 가야 돼. 그죠? 표준이니까. 다만, 대중화되지 못하고. PGP가 더 대중화가 됐다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죠? 암호에서는. 암호학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복잡, 강. 단순, 약. 단순, 약.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정리해놓고 그동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항상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국밥으로 하나하나 하면은 시험에서 종합적으로 나오고 깊이 있게 나오면 절대로 연결시켜서 찾아내기 어려워요. 늘 헷갈려. 그죠? 그게 콩인지 팥인지 잘 좀 구분해서 찾아내기 바랍니다. 54번은 2번입니다. SHTTP, SSL과 예, 사용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라. 하여튼 이론에서 뭐 정리를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5번. 자, 다음은 FTP 로그 분석 자료이다. 아래의 분석 결과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뭐, 쓱 봐도 첫 번째 WFTP 사용했네. FTP 서버를. 우리가 리눅스나 리눅스에서 FTP 서버가 몇 개 있어요. WFTP가 있고 또 VSFTP가 있고 또 하나 가장 많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하는 게 프로 FTP가 있었죠. 하여튼 봅시다. 네, 포맷이 뭐 exploit이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VR 밑에 로그 밑에 기본 디렉토리니까 시스템에 메시지 is. 여기에는 많은 로그가 설정이 되어 있죠. 저장이 됩니다. 특히 로그 파일 중에도 가장 많은
로그 기록이 설정이 되고 시스템에 관련된 게 설정이 되는 게 기록이 되는 게 메시지스라는 그런 로그 파일이죠. 예, 다음과 같은 로그가 남아있다. 뭐, 쯔언에서 21일날, 뭐, 16시 어쩌고저쩌고, 테스트 마신에서 FTP 대문이 실행이 됐는데, 어허, 맨 밑에 보니까 뭐, 어너니머스 FTP네. 그죠? 로그인이 from 어디에서 써요? 10.10.10.199 IP에서 로그인을 했네. 자, 한번 봅시다. 요걸 토대로. 자, 1번. 어너니머스 FTP로 FTP 서버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오, 접근 가능했네. 로그인 했네. 그죠? 로그인 했잖아. 맨 밑에. 어너니머스 FTP. 2번. 사용자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 왜? 어너니머스 FTP는 약하다고 그랬잖아. 어너니머스 FTP는. 그죠? 약하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FTP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살짝 한번 정리할까요? 왜냐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깨름찍하네. 깨름찍이 표준이에요. 아니면 꺼름찍이야. 꺼름찍이 표준인데 깨름찍 합시다. 누가 동영상 그 수강 후기에 올려놨대 글을. 그래서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투리를 좀 가끔 쓰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뭐 서울 사람이라고 다 표준말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라도 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막 나잘났다고 막 표현하는 것이. 자, 자 FTP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죠. FTP 서비스 55번. 제가 지금 서버는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서버를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도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보다 중요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막 이렇게 좀 어렵고 여러분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제를 모의고사에다 많이 넣어놨어요. 이것까지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정보보안기사나 산업기사는 진짜 뭐 70점, 우리가 90점 지금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학교 학점 단위인데 글쎄요. 70점 내지 75점 뭐 이렇게 넘는 거는 평균 쉬워요. 그래서 막판 이 모의고사는 좀 이렇게 서버라든가 어려운 것들 많이 담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FTP 이 서비스 종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일반 FTP 서비스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버가 되는 거죠. FTP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TFTP가 있죠. 서비스. 그 다음, 세 번째가 여기에 나와 있는 Anonymous FTP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FTP거죠. 일반적. 얘는 간단하게 어떠한 누구의 일반 FTP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게는 일반적인 서비스보다는 어떤 특별한 디바이스라든가 서비스에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 뭐 특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에 사용한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라우터라든가 또는 뭐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뭐 텍스트를 보고 교재를 보면 시중에 책을 봐도 여기 뭐 디스크가 없는 장비, 그죠? 하드디스크가 없는 장비, 디바이스 이에서 사용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죠? 어너니머스 FTP는 그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 개의 FTP 서버를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참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FTP 서비스고 TFTP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 TFTP. 자, 그럼 우리가 보안으로 봤을 때 한번 볼까요? 이제 보안을 우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 우리는. 자, 얘는 일반적으로 보안에 보안을 볼까요? 여기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나눠봅시다. 멀리다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우리가 보안으로 그런가요? 보안으로.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 자, 바꿔봅시다. 보안 차원에서 한번 보자. 보안에서. 보안에서 봤을 때 뭐다? 얘는 보통이죠, 보통. 얘는 취약합니다. 얘는 얘도 취약하죠. 취약.
합니다. 그럼 왜 취약하냐? 얘는 인증 기능이 없어요. 얘는 인증 기능이 있긴 하지만 얘도 거의 인증 기능이 없어요. 세모 정도 표시할게요. 왜 그러냐면 Anonymous FTP에서 ID가 뭐예요? ID가 Anonymous예요. Anonymous. 패스워드는 뭐? 이메일 주소. 자신의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사용하는 이메일이든 아니든 누구나 이 Anonymous라는 ID와 자신의 이메일 주소 만들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해요. 약간의 인증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세모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세모 표시. TFTP는 아예 인증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취약해. 얘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니까 취약해. 왜? 누구나 다 알거든. Anonymous FTP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FTP는 왜 취약하냐? 얘는 앞에서 얘기했죠? 플랜 텍스트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ID 패스워드가 누구나 중간에 스니핑을 하게 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거죠. 자, 여기에서 공격을 한번 봅시다. FTP 공격. 자, 첫 번째 FTP 공격에서는 말 그대로 FTP 바운스 공격이 있어요. 바운스 어택 첫 번째로. TFTP는 TFTP 공격이 있어요. TFTP 공격. 자, Anonymous FTP는 Anonymous FTP 공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공격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합니다. 공격 기법, 원리. 알아둬야 돼요. 공격 기법, 원리. FTP 바운스 어택, TFTP 어택, Anonymous FTP 어택. 왜? 시험에 다 왔어요. 한 번만? 아니. 두 번, 세 번. 1차만? 아니. 1차, 2차 다. 적어 넣는 건데. 다 나왔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다음에 문제에서 또 나오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3번이죠. 아, 지금 뭐 55번에 3번을 하다가 이렇게 끝났군요. 10.10.10.1192에서 Anonymous FTP로 접속을 시도했다. 그 박스 안에 맨 밑에 Anonymous FTP로 Login From 10.10.10.199 나와 있죠. 맞죠? 4번. 호스트 이름이 테스트 마신인 서버에 1342 포트로 접근했다. 어디 몇 번 포트로 접근했어요? 테스트 마신인. 호스트 이름이 테스트 마신인 서버의 모드로 접근했다. 호스트 이름이? 호스트 이름, 마신인 서버의 1342 아니라, 뭐예요? 클라이언트. 그죠? 클라이언트가 이름이 테스트 마신인 그 서버가 1342 포트로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틀리는 거네. 그죠? 클라이언트 이름이 클라이언트가 어디 FTP 키, Anonymous FTP를 접속했다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서버가 아니고 그게 틀렸네요. 5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6번. 다음은 웹 서버 로그 파일에서 볼 수 있는 상태 코드로 HTTP 1.1에서 정의한 내용이다. 짝재진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FTP 코드 나왔네요. 그죠? FTP 코드. 자, 1번 200. 200은 오케이죠? 쿼리가 성공했을 때 200이라고 했어요. 자, 자 2번 400. Forbidden. 자, Forbidden이라는 뭐라고 했어요? 에러 코드가 403이라고 했어요. 400이 아니고 403 Forbidden. 아주 200 그냥 붙이세요. 403 Forbidden. 그 다음 404 File Not Found. 앞에 설명했었죠? 그 다음 500은 Internal Server Error. 그죠? Internal Server Error라고 그랬죠? 맞았죠. 그래서 400, 그 Forbidden 403입니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하고 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57번. 다음 중 전자메일의 노출 방지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안은 무엇인가? 자, 노출 방지 위해서 고려하는 방안. 자, 2번, 1번. 전자서명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거는 전자메일이 노출보다는 데이터의 암호화와 관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그죠? MD5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메시지 암호화. 얘도 다 마찬가지네. 그죠?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그 보내는 데이터를. 그 다음 3번. 메시지 암호화 및
채널의 암호화. 그렇죠. 이거는 전송 도중에 누가 스니핑이라든가 채널이니까 암호화나 채널의 암호화는 누가 함부로 채널을 접근할 수도 없고 데이터도 누가 스니핑을 했을 때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것이 노출 방지가 되겠네요. 그럼 4번. 채널의 암호화 및 메시지 다이제스트 암호화. 채널의 암호화까지는 좋지만 메시지 다이제스트 암호화는 뭐예요? 이거는 무결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노출보다는 무결성과 인증이라든가 확인하는 데 더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 해시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